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아, 따님이 나오신 건가? 젊은 항해사 한 분을 모신다고 그랬는데 뭐 젊은 대학생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네. 아니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자지만 항해사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체격도 좀 좋으시고 그런 분이 나오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편견인 거죠. 네. 어쩜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여성분이 나오셨을까요? 아 저도 오늘 저한테 아침마당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최대한 꾸미고 왔어요. 아, 최대한 꾸미고 오늘. 네. 원래 배에서는 이렇게 안 입고 근무복을 입고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야. 아, 배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 선장실이라 그러나요? 네, 이제 선교라고 해서 선교. 배를 조종하는 조종실이에요. 배 앞에서 쉽게 말하면 운전대를 잡고 계신 거죠? 네, 이건 지금 운전대는 아닌데 네. 앞에 이제 물표를 볼 수 보고 있는 강의를 들 수 있는. 야, 저렇게 네. 제복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쁘게 꾸민 모습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지금 긴장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죠? 긴장돼요. 아니에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배 모는 것보다 편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네. 항해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뭘 하는지 그리고 뭐 항해사는 또 1등, 2등, 3등 그 등수를 매겨놨더라고요. 네, 그게 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배가 존재하는 목적이 화물을 목적지에 운반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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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배에서 생활하면서 화물을 싣고 바닷길을 항해하고 내리는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항을 책임지는. 네. 그래서 이제 배는 24시간 운항되니까 밤낮 없이 운항되니까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가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근무하는. 그러면 뭐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3등 항해사인가요? 네,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이 3등 항해사고요. 이제 하는 역할은 3등 항해사는 이제 배가 출항을 하면 여러 나라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수속을 밟아야 돼요. 여러 나라마다. 그래서 3등 항해사는 수속을 받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2등 항해사인 저는 항해 계획을 짜고 항로를 계획하고 항통 장비들을 이제 다뤄요. 그러면서 배가 입출항할 때 배의 선미에서 줄을 내려주는 현장 지휘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1등 항해사는 화물 관리와 선체 정비 그리고 배 앞쪽에서 또 현장 지휘자 역할을 해서 줄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선장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는 총책임자세요. 그분이 바로 1등 항해사 그러게요. 선장님. 지금 오늘 나오신 김승주 씨는 올해 27살의 2등 항해사. 항해사. 네. 조금 야. 빠른 편인 건가요? 아니요. 보통 이제 사망사는 한 1년 반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항사로 이제 진급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항사로서 2년째,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